가족이 많으면 튀는 사람이 많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튀는 사람들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죠? 네, 그게 그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왜 학교 다닐 때 야 미안한데 1,000원만 빌려줘. 네. 맨날 빌리고 다니는 친구. 네. 뭐 우리 시대 때는 도시락 싸고 다녔으니까. 네. 도시락 안 싸고 숟가락만 들고 오는 친구. 네. 뭐 꼭 그렇게 튀는 친구들이 있죠. 네. 네. 왜 어느 세대에 어느 집단에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놓은 것 같죠, 이렇게. 네. 옛날에는 뭐 요즘엔 없어진 건 있어요. 네. 그 뭐냐면 뭐 약간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은 동네에 약간 그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요즘은 잘 없죠. 그렇죠. 그게.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저기 뭐 바닥에서 흙장난하고 네, 막 이런 네, 혼자 네. 외롭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네, 네. 꼭 있었는데. 꼭 있었는데. 요새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 또 없어진 게 뭐냐면 옛날에 그 그런 친구 같이 놀면 이제 깍두기로 네. 같이 놀았잖아요. 네. 요즘 왕따를 시키죠. 아, 맞아요. 그건 참 좀 속상하죠. 네, 옛날에는 그러고 보면 정말 다 깍두기였는데요. 깍두기로 네. 같이 놀고 했었는데. 애들이 그 옛날 애들이라고 뭐 순하기만 하고 착하고 뭐 안 놀리고 이랬던 건 아닌데 그쵸, 그쵸. 옛날 애들도 진짜 억세고 지랄 같고. 아. 옛날 애들 우리야. 네, 우리. 그랬는데도 그래도 뭔가 항상 그 뭔가 그 리미트 있죠. 그 도의적인 그렇죠. 리미트를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리미트까지 좀 지랄 같았던 것 같고 그 또 요새는 또 그 리미트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면은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좀 속상하네요. 네, 좋은 그렇죠. 문화들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 5명에서 10명 되는 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 반드시 또라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집단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라이가 없다라면 바로 내가 또라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듯이 역시 테일러도 지금 1에서부터 9까지 저희가 1에서부터 9까지 다 봤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1, 2, 3, 4, 5, 6, 그렇죠. 7, 8, 9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 옛날로 따지면 이제 세자 책봉을 하잖아요. 네. 왕족에서 그쵸, 그쵸. 그 중에서 이제 한 왕자는 이제 내려가서 서책 읽고 책 읽으면서 시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네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5.14. 아 그렇군요. 이제 항상 사냥 다니고 남북군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게 수양대군 같은 게 이제 6.14. 그렇군요. 네. 네. 수양대군 같은 기타. 알겠습니다. 네요. 테일러 614 C는 지난 시간에 했던 514가 이제 사이드 백이 마호가니의 탑에 시도가 올라갔었죠. 시도.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네 가지 마호가니였어요. 그러니까 마호가니 시더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바디 축구판의 메이플 4개 메이플 그리고 그렇죠. 탑에 시트 스프루스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메이플 그렇죠, 보통 그렇죠.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 하면은 이제 프랄로우 바디 그렇죠. 네, 일렉트릭 기타나 깁슨이나 에피폰의 전보 바디 어쿠스틱 기타 스펙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펙이죠. 전보 바디가 바디의 울림이 워낙 풍성하고 크고 저음이 그렇죠.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플로 살짝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단단하고 깔끔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일반적인 이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는 좀 과도하게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취향을 많이 타게 되겠죠. 그렇죠. 네, 터스크노트, 미카르타, 세델, 브릿지핀, 에보니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역시 ES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14, 614가 대중들한테 덜 알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쵸. 두 개의 스펙만 딱 매니악해요. 네, 그러니까 찾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들여오는 공급도 적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일도 거의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314, 414 다음에는 보통 이제 714, 814를 그렇죠.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테일러 전문점이라고 하더라도 514, 614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고가 그렇죠. 잘 안 되겠죠. 네. 네. 요거도 좀 취향을 좀 많이 타는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105cm 전장입니다. 아, 0점이 약간 한번 흐트러져가지고. 몇 대 몇? 접전이. 비슷해. 네, 비슷해. 접전이 예상되는. 아, 너무 많이 잡았네. 네, 둘 다. 너무 많이 잡았네요, 둘 다. 2.12였습니다. 네, 곧바로 동점이 됐네요.
아 이거 이대로 내리지면 되게 재밌겠다. 앞판에서 아 이거. 그러니까 1, 2, 3판에만 엄청 집중. 아 그러니까. 이 첫 판을 이겨야 돼, 첫 판을. 아 이거 완전 호피무늬 같은데. 어 이거 멋있네요. 생긴 게. 네 107이고요. 오, 74. 107, 74. 그리고 이게 피카드가 피카드 에보니예요. 에보니.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네. 굵은 에보니죠. 107, 에보니. 74. 나무로 돼 있어요. 우리 첫 판, 둘째 판이 중요하니까 와 가지고 미리 0점 잡기 없기. 아,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그렇게는 안 하지. 아, 그렇게는 안 하지. 아니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그죠? 왜? 메이플을 갖고 그냥 깔롱깔롱 걸 기대했는데 아니네요. 뭔가 굉장히 펀치감이 좋은데요? 오 베이스가 그냥 네. 그죠? 이상하네 이거? 핑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좋다. 네. 약간 테일러 우리가 알고 있던 테일러 사운드는 약간 달라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거. 뭔가 제가 일반적인 그 스프루스 탑의 그 우리 뭐 로즈우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일반적인 스펙을 제가 탄산수 그리고 시더 탑 올라가 있는 그 오일사 모델을 제가 그 고로세 수액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약간 이온 음료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은가? 이온 음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은가? 어, 좋은데요?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데요? 어. 생톤 들었을 땐 이온 음료인 줄 알았는데 앰프 꽂아서 들으니까 약간 레드불 느낌인데. 그니까 확 오는데요. 확 오네요. 펀치력이 되게 좋네요. 기분 좋네. 보통 세다. 저희가 테일러 이렇게 이퀄라이징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고 이 하이대역이 꽁꽁거리는 거 싹 더 있는 그 느낌인데 이거는 이 밑에 중저역대가 약간 더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땡땡하고 땡땡해. 뻑뻑한 게 여기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밑쪽, 질감 자체가 위쪽은 뭐 비슷한 그냥, 느낌이 있는데 네, 네. 밑에가 그냥 이 밑단에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뻑뻑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메이플이라는 스펙을 들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전혀 네. 다른 톤이네요. 네, 전혀 다른 톤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쳐본 게 아니라서 네네네.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안 쳐봤는데 특이하네요. 특이하네요. 네, 진짜 특이합니다. 네, 테일러에서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찾을 수 있는. 네, 하이는 테일러인데 중저역 때는 오히려 마틴 쪽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네. 확실히 딱 잡혀 있는 뻑뻑한 사운드가 네,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좀 부드러운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대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부드러운 곡을 치셨는데도 이게 좀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 있어요. 네, 힘이 댐핑이 좀 있어요. 아 맞아, 댐핑이 좀 있네요. 좀 있어요. 부드럽게 해도 뭔가 약간 굉장히 뭔가 힘 있게 부드러운 느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힘이 넘치네요. 네. 사냥하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맞다니까. 그러네요, 진짜. 사냥하러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타네. 네.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이번 좀 많이 쏘네. 네, 오늘 맞네요. 쏠 때 쫙쫙 쏴야죠. 네, 이거 저희 그 186화에 빅락 브릿지 핀 파워핀 2.0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집에 가서 달았습니다. 네. 네. 어때요? 어, 저 괜찮은 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저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6030님 판줄평을 참 재밌게 달아주셨네요. 브릿지 보험 파워핀 생명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파워핀 생명 보험이지 보험.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또 완전히 그 일반 보험하고 좀 다른 게 브릿지가 깨졌다고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뭐 케어해 주는 것 뿐이지. 그렇죠. 네, 막상 지켜주다가 깨지면 나몰라라는 네. 브릿지 보험 파워핀 생명.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식 네. 한주평 드릴게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한주평 할게요. 수양대군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중저역대의 그런 남성적인 단단한 사운드와 메이플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특징이 좀 있어서 마틴 성향을 아랫단에서 볼 수 있고 위쪽에는 텔레메를 그대로 가져간다 해서는 마일러 좋네. 마일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꽤 돼요. 이거 413만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라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운드는 예상했던 것보다 저는 저도 만족. 좀 다른 느낌으로 만족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탁주대 파죠. 몇 대? 몇? 4, 3.5. 계속 4, 3.5. 저는 네. 4 계속 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못 봤던 네, 놀라운 명기가 생소하실 거예요. 네. 테일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죠. K24CE 네, 뭔가 모델명만 봐서는 스펙이 특이해요. 네, 이거. 모델명 봐서는 좀 이게 뭔가 테일러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에이 뭐 몇 일사 아니니까 이건 뭐 그냥 곁다리 모델인가 보다 하는데 K24CE 모델의 가격이 534만원입니다. 네, 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하와이안 코어 탑과 하와이안 코어 바디를 네. 사용을 해서 정말 특이한 특이해요. 디자인과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그 매력이 무시무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약간 마왕 같은 느낌의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의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테일러 어떤 테일러라는 무림의 정파만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렇죠. 약간 사파의 거의 뭐 나 기존에 나 이거 반대로 생각했는데 이거 엘프와 블러드 엘프라고 생각했거든. 아, 아 그렇구나. 저는 약간 뭐 지금까지 이제 동양적으로 네, 요쪽이면은 이제 저 천마신군 약간 야. 열혈강호 또 아시면 아재예요. 네, 천마신군. 네, 다음 시간에 네 사파 기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